미안해 달걀아. 미안해 쌀아. 미안하지만 너넬 먹어야겠어. 너네 정이 있잖아. 미안해. 맛있게 먹어줄게. 우후. 그래도 살 빠진 거 보고 싶어서 후원했는데 가시적인 진척도 한 번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씨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 어? 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제발 신경 꺼. 나중에 한 5개월 후에 봐. 개새끼야. 그때 빠져있나 안 빠져있나. 코코카카. 키키키키키 미안해요 형. 존나 진지 빨고 봐. 너 때문에 떡볶이 국물 튀었잖아. 너 천 원 더 싸. 빨리. 안 그럼 강퇴. 천 원 더 싸라. 아니 근데 어디 간 거야? 물티슈가 없어. 몰라 씨발. 코코카카. 아주 잘했다. 너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쫀득쫀득해요. 우리 애기 떡볶이 먹고 싶구나. 오빠한테 말하지 그랬어. 뭐?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고? 오빠가 떡볶이 안 맵게 해줄게. 우리 애기 아 싫어? 싫어! 그럼 내가 먹을 거야. 저희 다음 음식 주세요.
네네네 다음 음식은 바다 추억의 바다 비빔밥입니다. 추억의 바다 비빔밥. 베이컨도 들어있어. 맞아. 떡볶이 국물 여기다 넣으면은? 와. 오. 코코카카. 살빼다 코트야 혈관 막히겠다. 오오. 와, 천재, 천재. 와, 이거 봐. 베이컨이랑. 비주얼 한번 보여줄게 내가. 별로 안 이쁜데, 별로 먹음직스럽게 안 생겼는데. 와,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달걀아, 미안해, 쌀아. 미안하지만 너들 먹어야겠어. 안 돼, 그럴 수 없어. 코코카카. 먹을 때 모습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살 빼라고 뭐라 못하겠다. 키키키 귀여움. 너네 정이 있잖아. 미안해. 맛있게 먹어줄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뭐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얘가요, 후원 만 원이 터지지 않으면 제 입에 들어가지 않겠대요. 아, 정말 편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후원 만 원이 터지면 제 입에 들어오지 않겠대잖아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코코카카. 금연 하시더니 몸은 건강해졌는데 정신이 터진 것 같아요. 그냥 담배 피세요. 뭐라고? 코코카카. 너 엄마한테 안미 안 하냐?
기다려. 시청자분들이 10,000원 싸주시겠지. 그치? 뭐라고? 너 어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1분 안에 터지지 않으면 방송을 종료하겠다고? 방송은 내가 종료해! 뭐라고? 꼬꼬까까? 뭐야 이 유기견은? 그러지 마 너! 너 그러면 안 돼! 10,000원일 줄 알았지. 뭐라고? 100원 부족해도 된다고? 너 그래도 그렇게 양심이 없는 녀석은 아니었구나. 미안해 사라 계란아 미안해. 빨리 드세요 히읗히읗. 꼬꼬까까 10,000원이라니라 야구빠따로 그냥 니 대기비를 터뜨리고 싶다. 진짜 엄마한테 안 미안하냐? 콩나물아, 너까지 그래. 아, 뭔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냐? 3,0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꼬꼬까까. 여러분 굶주린 돼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코트 실제로 보시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그 한 그릇 더 주시오. 예이.
여자 교도소 여가 수감소처럼 생겼다고? 여자 교도소에 나 같은 사람 있어? 베이컨이랑 바다, 너무 향이 좋아. 스멜. 코코카카 호엄제. 맛있네. 잠깐 버퍼링이 있었나 봐요. 형 갑작해요. 야, 바깥 벌었다! 신전 떡볶이 아니야. 3,000원짜리. 웰빙 음식 먹고 다이어트 진행한다는 공약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꿀꺽하고 맛있는 음식 지맘대로 꿀꺽해버리기 물결표 시청자들 노골적으로 개돼지 취급해버리기 물결표 이 말 듣고 존놀리 가지고 대가리 코코카카 운동하고 왔는데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뭐라고? 뭐라고? 뭐라 그랬어?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일로 나와. 형이 10초 쓸 테니까 빨리 기어 나와.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 그냥 나한테 다 죽는다고 생각해. 어? 어떤 개새끼야? 어? 싸움 좀 했나 보네? 어? 영화 갔네? 하. 와, 막 좀 있으면 막 씨발 막 시청자들한테 막 돌팔매질 당해서 내가 그냥 뭐 방송도 못 하고 그러겠나? 맞는 어? 말이잖아, 중대지야. 너 일로 나와. 너 뭐라 그랬어? 말해 봐. 독사 같은 주둥아리로 뭐라 그랬냐고요. 코코카카. 웰빙 음식 먹고 다이어트 진행한다는 공약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꿀꺽하고 맛있는 음식 지맘대로 꿀꺽해버리기 물결표 시청자들 노골적으로 개돼지 취급해버리기 물결표 이 말 듣고 존놀리 가지고 대가리 때리면서 합리화해 코코카카 또또또 방종각 잡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는 안 돼.
너도 네가 알 거야. 네가 답이 없는 새끼란 걸. 일로 와. 몇 대 맞을 거야? 세 대만 맞자. 일로 와, 일로 와. 코코카카. 개새끼야. 이 유기견 또 시작이네. 시발로마.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디 말 내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지? 어? 함부로 하지 말라 했냐 안 했냐 시발 새끼야. 가는 거야. 새로운 다이어트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전화기 없어요? 키에코트 형 귀여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션 하나 할게요. 코코카카. 형, 내가 장담컨대 형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 100년이 지나도 못해. 그냥 돼지 새끼로 살아서 혈관 막혀서 끝내자. 시발 입 밖에 다이어트라는 얘기를 꺼내지 마, 그냥. 인정 인정 그거 그거 인정. 어, 쉽게 수긍해 버리기.
아, 후원의 수맥이 어디로 흐르지 이거? 아, 이거 후원의 수맥이 안 흐르는데? 어? 뭐야? 잠깐만. 어? 어? 코코카카? 이 똥구멍에서 흐른다. 수맥이 흐르는데? 어? 만원 정도 흐르겠는데 이거? 어? 이거 만원 정도 흐를 텐데 이거? 어? 만원의 수맥이 흐를 것 같은데 이거 엘로드로 보니까 말이요. 어? 어? 오,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코코카카. 이 새끼 진짜 도핑 검사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안 흐르네. 아, 흐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만 원이 여기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 수맥이 이게 안 아주 안 가지는데 아. 코코카카. 이 시발 새끼가 진짜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뱃살이 차오르니 지 돈독도 차오르네. 와 시발 진짜 접해고 싶다. 이 형 진짜 좋았는데 아주 시발 같다. 미션 갑시다. 이 밥을 먹고 나면 말이죠. 뭔가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먹고 나면요. 이 물보다도 뭔가 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탄산 음료를 먹곤 하죠. 그런데요, 미션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탄산 음료 한 컵을 마시고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1절까지 다 부른다. 그럼 오늘 방송 휴방입니다. 엄청난 미션 아닙니까? 10시에 하는 이 정규 방송은 휴방이 됩니다. 300ml 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 준비. 시작. 여러분 이따 30분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3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